감사합니다. 유튜브 1인 불러놨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 국화빵 이런 거 같아. 그러게. 먹고 하자 했잖아. 그런 그런 맛이. 괜찮네. 특별한 맛이야. 맛있고. 시원하. 근데 그렇게 과하지 않네. 연해가지고. 올해는 제이처럼 가는 게 목표인데 벼락치기.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원하시는 거래를 상 명세표를 받으 현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힌스 시그니처 브로우 쉐이퍼인데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이제 좀 많이 보여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하나 사봤고요.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리밀리 헤어 고무 밴드 150개 들어있는 건데 150개 들어있어서 되게 오래 쓸 것 같은데 저는 좀 많이 잃어버리고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오래 못 쓰더라고요. 많이 먹어. 저 왜 저래?
퇴근하고 샤넬 오픈런 하고 집에 왔다가 대기가 또 바로 빠져가지고 소름이 밥 챙겨주고 다시 백화점 갔다 왔는데 진짜 텅텅 비어있고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베니티백 미니 사이즈랑 체인 지갑 이런 거여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은 지갑이라도 하나 사서 와야겠다 하고 갔는데 가방이 씨가 말랐더라고요. 흰 색깔, 뭐 분홍 색깔, 유색 가방은 생각보다 재고가 꽤 있었고요. 지갑도 좀 알록달록한 거, 분홍색 재고가 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검은색 가방, 검은색 지갑이 하나도 없었다. 30분도 안 돼서 그냥 나왔어요. 플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딱 1시간 반 기다렸어요. 입장하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 들어가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오픈런 해가지고 가방 좀 보려고요.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가방은 없었지만 사고 싶은 건 없었지만 들어는 봤어요. 기다리는 동안 사실 조금 현타가 오긴 왔는데 가방 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다음에 또 줄 서러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첫 샤넬 오픈런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했다. 뭐 돈 쓰러 갔는데 돈을 못 쓰고 와가지고 점심은 오랜만에 배달을 시켰어요. 전시 레이저 선스크림. 집이 너무 밝아가지고 블라인드를 내려놨어요. 너무 밝아서. 플라미는 제가 화장하면은 밖에 나가는 거 알아요. 씻고 나오거나 옷 갈아입거나 화장하거나 하면은 자기 데리고 나가라고 깨교를 부르겠다. 가히 멀티밤. 눈가랑 입가가 되게 건조하거든요. 눈이랑 입 위주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가 글로우 립스틱 파운데이션. 유튜브보다 영업다 해가지고 이번에 사봤어요. 한 톤 밝았으면 하는 분이 키존이랑 해가지고 눈가랑 바르고 왜 이럴까 소름이가 카메라 렌즈를 바꿔가지고 원래 쓰던 렌즈고 광각렌즈로 바꿔봤어요. 유튜브를 열심히 하려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봤어요. 생각했던 것만큼의 광각은 아니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게밍아웃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얼룩이 아니냐고 채널 이름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얼룩에 정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요즘에는 닉네임 같은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본명보다는 고민이 많았는데 본명 완료를 하고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티저를 너무 많이 내면서 너무 오래 끌고 하면은 혼날 것 같아요. 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판사님, 친애하는 판사님 이런 제지로 써야 되더라고요. 자소서 쓰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고 제일 어려워했는데 이런 편지까지 써야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맥북 쓰잖아요. 본인인증이랑 뭐 그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로그인을 해야 그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못하면은 제가 경남 피플이라서 창원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창원을 가면 2시간이 걸려요. 제가 한창 버건다 했을 때가 2, 3월이었어요. 약간
트라우마? PTSD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법원에서 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는 아닌데 패소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안 가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시간 되는 대로 사유서 작성해가지고 하려고요. 계획은 운전 전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아이섀도우,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누드 모드 컬러 썼습니다. 아이브로우는 누드무드 팔레트에 있는 포에버 0이라는 섀도우인데 블러셔 대신 또 쓰고 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힌스 브로우 쉐이퍼. 에스쁘아 피넛 베이지. 패딩으로 마무리 왜? 있을래? 응? 성감님이 강제로 딴 무단 진입에 근접했어. 무서워서 살겠나? 나부터 들던데 지금 살릴지도. 조금 전에 아래층에도 도둑이 들었었네. 아니요, 그런 얘기는 뭐. 나 어머니가 쓰신 건데. 뭐야 이게?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시죠? 셋이 걸로 하나씩 숫자가 적혀있다. 보세요. 마누라랑 6살짜리 말을 내주세요. 저도 가공수를 표기한 거예요.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숫자 1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사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내 돈을 구한 이런 의미를 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 정해져라. 알고 있네요. 모든 걸 다 찍어 먹어도 맛있을 만한 소스가 뿌려진 버터 감자. 참 이게 고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아니 약 아니 기 아 매운맛은 한번 기본 맛이 있어. 친구가 최장 필했잖아. 그 미숙이 얘기하는 거 뻔뻔했다니까. 그래 우리. 아 그거 보다가 이상해서 못 챙겨봤거든. 그것도 약간 좀 잔잔스잖아. 뭔가 소재가 되게 평범하잖아. 고등학교 때 사귀 연애물 아니야? 10년 전에 한번 사귀고 헤어지고 한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런 내용인데 설정은 좀 뻔한데. 근데 되게 귀엽고 글을 잘 썼어. 근데 너무 빨리 이어진 거 아니야? 너무 빨리 이어졌다기보다 걔네가 한번 사귀었기 때문에 그게 빠른 거지. 다른 데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 마지막 화에 이어지는 게 좋아. 16화까지 끌란 말이다. 아 갈등이 확 이렇게 됐다. 꿈꾸면 마지막에 이어지는 거야. 마지막에 아들.